아까 그 부부 강사분들 얘기 듣고 참고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보면 뭐 일타 스캔들의 정경호 씨가 직접 좀 학원가를 돌아다니면서 수업도 해보시고 직접 뭐 수학 공부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캐릭터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은 그 일타 강사 선생님들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네, 제가 일타 강사 국어 선생님들 거를 다 들어보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자문 주시는 선생님 거를 참고하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그분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상을 보고 그분이 가르친 학원에 가서 그분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수업을 듣고 그분이 자문을 주셨으니까 대본도 그 자문대로 참고가 돼서 많이 나와서 선생님 말투를 가장 많이 따라 했었던 것 같고 판서는 이제 학생 학원이 끝나는 10시 반쯤에 가서 이제 새벽까지 그 판서 연습을 저희가 계속 했었었고 그 아까 일타 스캔들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경호 씨가 그때 한참 칠판을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폐기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던 차에 제가 그걸 낼름 주서다가 그래요. 저희 집에 물려받았어요. 네, 물려받아서 이 기운까지 물려받자 해서 그 칠판으로 집에서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네. 요 다음에 또 혹시 학원 강사나 뭐 선생님 역할 맡으신 네. 분 있으면 연락 드리면 그럼 연락 주십시오. 네. 제가 언제든지 예. 또 대물림 하겠습니다. 예. 6년 만에 법복 벗고 대놓고 멜로블로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하고요. 일단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장르극을 참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관심도 그쪽에 엄청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 작품은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멜로도 멜로지만 감독님이 그 전문 그 강사로서의 그 프로페션도 절대 놓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고 연기하고 작전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 가지가 전작보다는 두 가지가 둘 다 두 가지 밥을 같이 먹는 두 가지 영양소를 같이 채우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게 좀 달랐고요. 그것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또 어떤 거죠? 6년의 차이. 아, 6년의 차이. 예. 6년의 차이는 그때는 상대 배우가 이준호였고 지금은 여기 이준호 역할 그렇죠? 역할이죠. 예. 네. 그렇게 원하게 됐는데 그것도 운명이네요. 네, 너무 특이하죠. 예. 그때는 제가 엄청 그 셰프님한테 혼나가면서 배우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쵸. 그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뭔가 제가 누나고 이러니까 더 이렇게 잘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이랬던 게 좀 좋았고 아무래도 저도 멜로나 이제 로코나 이런 것을 찍으면서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아, 이때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때쯤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저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을 찍으면서는 그 순서나 그런 전형적인 클리셰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선입견이 완벽하게 깨진 작품이어서 아 작품 멜로 작품이어서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새롭네요. 네.